밑에 식이 공식 테이블에 하나 있죠. 읽으시면은 인터셉트 있고 그다음에 스탠다드 에러, 키 밸류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요건 어디서 왔느냐니까 요겁니다. 여기서 왔고 얘는 기울기예요. 얘죠. 그렇죠? 그리고 패밀리 인컴 이제 x 값을 넣었으면 넣는데 요것의 스탠다드 에러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얘의 스탠다드 에러입니다. 얘 이 녀석의 에스티메이트 얘 녀석의 스탠다드 에러를 구하는 방식은 좀 특이해요. 나중에 별도로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스탠다드 에러와 각각의 스탠다드 인터셉트와 그리고 슬로프의 스탠다드 에러가 나오면은 요걸 두 개를 0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t 밸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t 밸류는 이건 나누기 이거죠. 얘는 이거 나누기 이거. 그래서 t 밸류가 이만큼인 가능성은 probability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0.0001보다 훨씬 작다는 말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A와 B 요건 우리 이전에 다 봤던 거니까 지우겠습니다. 지금 오프라인이군요. 오프라인에 가서 좀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가 랜덤하게 지금 보시면은 이 X와 Y 사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지금 X값과 Y값 간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리니어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X값과 Y값이 랜덤하게 서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X와 Y 간의 어떤 패턴, 콜릴레이션이 전혀 없다. 제로. 콜릴레이션이 제로인 상황을 상정할 수가 있죠. 그럼 콜릴레이션이 제로인 상황을 상정했을 때 그때 이러한 데이터가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퍼센트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0.001%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X와 Y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수치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다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null 같은 경우는 X와 Y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 없다. 이것이 null일 경우 그 경우는 0.0001%보다 확률이 작기 때문에 null을 리젝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X와 Y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내용도 같이 볼까요? 방금 제가 설명 다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어서 8.2.5 리그레션 모델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트 이것도 방금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이네요. 그리고 8.2.6의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끼워넣기예요. 엑스트라폴레이션은 끼워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패밀리 인컴이 100만 달러다. 100만 달러라고 하면은 그렇다면 에디너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끼워넣는 거죠. 끼워넣어보면 마이너스 18,781이 나와요. 그죠?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쭉 늘려가지고 어디 갔나요? 그 그래프 한번 그래프 지나고 나면 찾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 만약 그래프를 쭉 늘려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25만까지 돼 있잖아요. 이걸 계속 늘려서 100만까지 연장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래프는 이 제로 y축의 제로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엑스트라폴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근데 장학금을 재산이 많다고 해서 장학금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도로 학생들한테 돈을 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따라서 리니어 모델은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 데서 한계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리니어 모델에 의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8.2.7은 R2를 이용하는 겁니다. R2는 그러니까 도대체 데이터와 이 라인 간에 얼마나 서로 잘 들어맞느냐 하는 거죠. 그죠? 그게 correlation coefficient가 R이잖아요. 그것을 제곱하는 것이 그냥 그러니까 fit의 goodness of fit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strength of fit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데이터를 설명하는 이 라인이죠. 이 리니어 라인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정도 그것을 측정하는 방식이 R2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공식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R을 제곱하면 됩니다. R을 제곱하면 되고 R을 만들어내는 공식은 이 공식이죠. 이 공식으로 R을 구해서 제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449를 제곱하면 0.25가 나오죠. 혹은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의 variance 마이너스 이거 리스판스입니다. 이건 라인,
라인의 베리언스를 빼준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다시 또 그래프를 또 찾아가야 되겠군요. 어디 갔나? 요 그래프. 그래서 베리언스 실제 데이터는 이 파란색 점들이죠. 이 파란색 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베리언스와 그리고 이 라인, 이 라인도 베리언스가 있죠. 그죠? x값이 올라갈수록 y값이 내려가는 이런 불특정 다수의 점들이 이 라인 위에 산재해 있죠. 그죠? 이 라인, 까만색 라인 위에 있는 점들 간의 베리언스입니다. 그죠? 그걸 리스판스 베리언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요거의 두 번째입니다. 실제 데이터 베리언스 마이너스 라인의 베리언스, 요것을 뺀 것이 요 값이 됩니다. 라인의 베리언스는 어떻게 되나요? 요게 22만 2240만달러 이렇게 베리언스가 나왔네요. 그것이 0.2요. 요렇게 계산하나 요렇게 계산하나 결과는 같게 됩니다. 따라서 R2가 25%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떤 상관관계가 서로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하는 상관관계의 정도가 이 정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0.5라고 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1이, 마이너스 1이 완전한 네거티브 관계잖아요. 그게 절반, 그리고 마이너스, 그냥 제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아무런 관계와가 없는 것과 완전하게 서로 짝을 이루는 관계의 절반 정도 되는 게 R, 이 값입니다. 그것을 R2라면 0.25가 나오죠. 그죠? 그럼 R과 R2 간의 어떤 상관관계도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느냐니까 지금 제가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연결 안 돼요. 그래서 R값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가 R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 0, 0.5, 1 이렇게 적어놓고 그걸 스퀘어 했을 때의 값들을 한번 해서 그 각각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해 보시면 R값과 R스퀘어 값 간의 어떤 차이점 그것도 분명하게 드러날 표시가 될 겁니다. 이 스퀘어 값이니까 포물선 형태를 지는 게 되죠. 그죠? 그럼 만약에 콜릴레이션이 0.9, 마이너스 9, 0.97이다. 그럼 거의 완전한 역관계에 가깝죠. 이것을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0.94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R값 나중에 여러분 얘기 엑셀이나 구글 시트에다가 R값들을 한번 쭈루루미 적고 그것을 제곱한 값도 쭈루루미 적고 해서 그래프에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는 그래프가 나옵니다.